무죄가 바람기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지난해 무죄라서라기보다는 어쨌든 제가 복합적이라고 얘기했죠. 무죄 의미도 있어요. 무죄 의미도 있어요. 그 왜냐면 그 무죄가 왜 바람기냐라는 자체 그 핵심 포인트로 얘기하면 섬세하게 얘기가 있죠. 왜 무죄가 바람기 있을까? 왜? 자, 물어볼게요. 그럼 왜 무죄가 바람기 있을까? 원인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사안마다 여러 가지 있는데 복합적으로 제가 하나를 얘기한 거고 무죄도 바람기 있는 부분이 있고 저 사주에서 바람기 있을 수 있는 여지에 대한 개념이 약간 복합적으로 있어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최소한 세 가지, 네 가지가 돼요. 무죄까지 따지면 한 다섯 가지가 돼요. 개념적으로 모든 건 에너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방향성을 놓고 본다라는 거예요. 엄청 바람직이다라는 게 아니고 바람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그 부분을 볼수 있는 관법적인 부분이 다섯 가지 정도 찝을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지. 다섯 가지가 엄청 바람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거랑 달라요. 무죄남 누가 내 건지 몰라서라고 했는데, 네, 그 말도 맞습니다. 그 말도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신랑 무죄인데 잘 감시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네? 감시하세요. 감시하세요. 맞아요. 우리 그 이준승님, 진숙 씨가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무죄는요,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좀 해요. 어떤 표현을 하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참, 제가, 자기 안방에 꽃이 갖고 싶었어요. 꽃을, 정말 이쁜 꽃을 갖고 싶었는데, 그냥 어떤 사람은 화병에 한 구석에 딱 맞는 경우도 있겠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제 뭐 어쨌든 화병에 갖다 놓고 근데 결혼을 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 연애를 한다라는 건 이제 무죄사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표현하는 건데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연애라는 거는 이제 너무 예쁘니까 화병을 책상 앞에 보이는데 책상 앉으면 딱 보이는데 침대 누우면 안 보이고 아니면 거꾸로 침대 누우면 보이고 책상 앞에 안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침대 딱 누우면 침대 밑에 이렇게 딱 이렇게 화병을 놓던지 아니면 누우면 보이고 책상 앉으면 안 보이고 이런 식으로 놓던지 이게 이제 연애라는 관점인 거고 그러니까 내가 맘만 먹으면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연애고 연애 근데 이제 화병을 예를 들어서 보기 싫다 그럼 밖에다 버릴 수도 있잖아 그럼 이별한 거예요, 그게. 이별. 이별한 거예요. 화병, 갑자기 꼴 보기 싫어. 아이씨, 이별, 끝. 화병 갖다 버린 거예요. 꽃 갖다 빼가지고 버려버리는 거죠. 그게 이별인 거고. 그게 연애고. 자, 결혼은 뭐냐? 결혼은 뭘까? 결혼은 내 안방에다가 화병이 아니라 한 대여섯 사람 인부를 시켜서 거대한 화분을 내 안방에 딱 들어놓은 거야. 내 혼자 이제 들어 옮길 수도 없는 거야. 내 안방에다가 거대한 화분을 한 인부 다섯 명 시켜가지고 한 가운데다가 딱 자리 잡게 하는 거야. 그게 결혼이에요. 존재감이 어마무시한 거죠. 그죠? 아니, 아예 없던 걸 안방에다가 거대한 화분을 갖다 탁 갖다가 그냥 거의 그 뭐예요? 짱박은 그 뭐라고 합니까? 그 말뚝박은 거죠. 자, 평상시에 맘대로 들락날락하고 룰루랄라 거기서 춤도 추고 거기서 그냥 이렇게 때로는 들어놓기도 했는데 갑자기 거기다가 딱 들어오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불편하겠냐고 미치겠는 거야. 치워버릴 수도 없고. 안 보면 꼴보기 싫으면 갖다 찍어야 되는데 혼자 찍을 수도 없고 갖다 내버릴 수도 없고 똑같아요. 이게 바로 결혼이에요. 보기 싫어서 계속 봐야 돼요. 방만 들어오면 무조건 봐야 돼요. 이것이 안 보고 싶은데 봐야 되잖아. 들어오는 것도 보이고 책상 앉는 것도 보이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거 미치는 거지. 갖다 버릴 수 없고 버려지지도 않고 빼도 박도 못 하잖아 이거. 비우려면 이제 대여섯 사람 시켜야 되는데, 예? 대여섯 사람 인부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인부도 어떻게 데려오냐고요.
그게 무죄사주가, 그게 무죄사주가 결혼한 거예요. 근데 죄가 있는 사람이 결혼한 건요, 이미 그 자리에 그게 있었던 거야. 죄성이 있는 사람이 결혼한 건 이미 그 자리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불편한지 몰라요. 항상 봤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있는지 없는지 그냥 모르겠고, 있으면 듣고 없으면 없는 거야, 그냥. 죄성이 없는 사람이 결혼하면요, 그거예요. 어, 미치겠네, 이건 이제 숨 막히는 거야. 매일같이 숨 막히는 거지. 미쳐버리는 거지. 무죄사주가 결혼하면 그렇게 느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엄마만 사주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누라가, 엄마만이 남편 사주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누라가, 뭐라고 그랬나요? 집에 있으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집에 있길 바래요. 그게 아이러니예요. 근데 집에 있기를 바라면서 집에 있으면 짜증나는 거, 이것도 내 마음이 내가 뭔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제 여자는 그 말이 속아요. 대개 여자들이 많이 속거든요. 내 남편은 있잖아요, 집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라고 해서 집에 있었대. 아, 미치는 거지 이거. 아, 미치는 거 이거. 집에 있으라고 있었는데, 아, 집에 있으니까 맨날 짜증 부리는 거야. 밖에, 집에 안 들어오는 거야. 밖에 들어오는 거야. 집에 있으니까. 밖으로 뱅뱅 돌아요. 왜? 내 마누라 집에 있는 꼴을 못 보겠어요. 집에 오면 마누라가 기관지에 있는 거 짜증나는 거예요. 왜? 없애야 되거든. 내 들어갈 때 그냥 내 스스로 그냥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은데, 마누라가 들어가자마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 어이씨. 들어가자마자 그냥 내 마음 탁 팽개치고 그냥 들어눕기시도 하고, 시키기도 하고. 내 방식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데. 아, 들어가자마자 마누라가 지키고 앉아가지고, 이거 해라, 양말 벗어라, 뭐 해라, 옷 갈아입어라, 목욕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아이씨, 밥 몇 시에 먹으라고. 미치는 거지. 그게 무죄사주가, 근데 또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어떤 줄 알아요, 또? 아이씨, 또, 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 어쩌다 안 보지. 아이씨, 마누라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 아이, 그럼, 들어왔으면 좋겠거든. 있었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또 한번 얘기하거든. 어, 집에 좀 있지, 왜. 아, 그 말을 또 있잖아. 진짜 있으란 줄 알고. 또 이제 직장 때려치고 집에 눌러 앉아있어 봐요. 남편이 밖으로 나가. 근데 재성인 남자는 어때요? 딱 항상 집에 마누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성인 남자들이 어떤 여자를 원해요? 밖에서도 능력 있고 안에서 존재감을 느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커리어원을 바라는 거예요. 재성인 남자들이 커리어원을 바라는 거야. 밖에서도 역할을 해주고 집에 들어서도 정확하게 자기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역할이 없는 여자 보면 미쳐버리는 거죠. 미쳐버려. 이소영님 뭐가 에라이셔? 이소영님 뭐가 에라이셔? 아, 아, 그래서 재성이 강한 남자가 결국은 여자 말을 잘 들으니까 여자들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신에 대가를 치러야 돼요. 커리어우먼이 돼줘야 돼요. 커리어우먼이 아니면서도 재성, 내 말 잘 듣는 남자를 원하는 거는, 그거는 좀 단물 빠지면 이혼하겠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짜증나거든요, 그게. 아, 계속적으로 나한테 많은 걸 요구하니까. 원래 재성 강한 남자들이 그래요. 여자한테 많은 걸 요구해요. 근데 말로는 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괜찮다 그래요. 말로는, 아니야, 아니야, 집에 있어, 집에 있어. 이래요.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있잖아요. 뺏어 짜증나고 있잖아요. 말은 또 못해요. 뭐라고 말도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입 다물고 아무 말 하는 거야. 이제 말수가 사라지죠. 말수가. 마누라한테 말수가 사라졌다는 거면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재성이 강한 남자들은. 근데 또 재성이 강한 남자들이지, 내 마누라 집에 있어도, 내 마누라 집에 있어도 막 즐겁게 해주는 남자가 있어요. 어떨 때? 내 여자가 어떨 때? 자, 재성이 강한 남자들이, 내 마누라가 집에 있어. 근데 잘해줘. 어떨 때? 어떨 때? 내 여자가 어떨 때? 맞춰봐요. 예리진아님. 여자가 어떨 때? 돈 많이 벌어서 찾아줄 때? 밥
챙겨줄 때? 아이, 아니요. 돈 필요할 때? 혜리지는 남편이 의지를 많이 해? 아이, 참. 남편,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여자가 집에 있어도 용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 내 마누라가 집에 있어도 용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말 나올 때까지 말안 해줘. 돈? 물론 결과적으로 돈이겠지만, 어떨 때? 그렇지. 우리 토토님. 아. 토토님 어떻게 저걸 할까? 내가 얘기했던 얘기거든, 사실은. 찾았지. 찾았지. 처갓집이 능력이 있으면 절대 용서가 다 됩니다. 처가가 자살 때 맞아요. 그러면 절대 여자한테 군말 안 해요. 처가는. 에라이? 아, 그게 죄송이 간 남자. 근데 여자들이 죄송이 간 남자를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러니까 엄마만인 남편은 아무튼 어쨌든 그래서 처갓집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 용서가 돼요. 내 마누라 집에서 놀든 뭐 하든 그 있잖아요. 다 용서가 됩니다. 주말만 되면 애들 손잡고 마누라한테 말안 하고 애들 손잡고 처갓집 자기가 먼저 가요. 그냥 자기가 먼저 주말만 되면 그냥 짐 꾸려서 애들 데리고 처갓집으로 갑니다. 자기 번갈아 안 가요. 처갓집으로 갑니다. 주말만 되면 장모님한테 간다고 애들한테 손잡고 있잖아요. 차 타라 그러고 마누라한테 얘기도 안 해요. 알아서 간다. 그럼 마누라 따라오니까 자기 알아서 따라오니까 그게 바로 재성이 강한 남자예요. 7월 말 친한 동생 친정에서 5억 증여받았는데 남편도 5억 받았는다는데 그래요? 오. 그래. 친정에서 오빠 증거했대? 대단하네. 아무튼, 그게 바로 이제 팔자 속으로 다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가 없다는 건 뭐냐면, 다 사주팔자 그릇대로 행동을 하더라. 사주 써 있는 대로 행동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 내 팔자대로 사는 건데 그게 탓할 겁니까? 탓할 게 없는 거예요. 단지 조절할 필요는 있죠. 조절할 필요는 있다. 그죠? 조절할 필요는 있죠. 아무튼 이런 부분이 사주팔자, 사주팔자라는 자체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더라. 그래서 좋고 나쁨은 없어요. 단지 뭐냐면 그러니까 사주 자체가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 사람이 좋고 나쁨은 없어요. 단지 내 팔자대로 사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명심보감을 보면은 그 세상의 양심뿐만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모두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원칙이거든요. 순리, 하늘의 기운에 쫓아가는, 순리에 쫓아가는 삶을 사는 방법으로 사는 거라. 사주대로 사는 거지만, 생각도 사주대로 사는 거지만, 명심보감을 보면서, 명심보감에 의한 삶을 살면, 그냥 다 조율이 되죠. 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자식한테, 저는 이렇게 자녀들, 지금 자녀 키우는 사람 많이 있죠. 뭐 나이가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30살 이전 정도의 나이가 있는 자녀라면,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제가 얘기한 적도 있지만, 여기 유튜브에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까지 하고 싶어요. 명심보감, 얼마나 짧아요. 그렇게 큰 글게 아닌데, 명심보감을 한자로 쓰고 해석하는 거를 한번 하면, 딱한번 쓰고, 해석까지 쓰면, 그게 뭐예요? 습작이라고 그러죠. 쓰는 거. 하면, 그냥 500만 원씩 줘라. 한 번에. 한 번에 500만 원씩 줘라.
이거 남는 장사예요. 그래서 최소한 10번을 쓰게, 그 검사를 반드시 해야 돼요. 10번을 쓰게 해라. 평가. 쓸 때마다 500만원씩 줘요. 아니면 돈 많이 쓰면 1000만원씩 줘요. 한 번 쓴, 그건 안 할 것 같아요? 해요. 20살 이전 애들은 합니다. 그리고 30살 이전 애들은 조금 머리 굴려가지고 안 하려고 그러고, 어쨌든 그 20살에 30 넘어가는 애들은 약간 있잖아요. 머리가 있어야 어차피 내 돈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하려고 그러지만, 20살 이전 애들은 다 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30살 이전 정도 되면, 명심보감을 한번 쓰고 적는데, 500만원씩 주세요. 돈 좀 있으면, 한번 쓰는데 1000만원씩 주세요. 그게 그 돈을 어떻게 쓰든 간섭하지 말고. 한번 쓰는데, 두 번, 세 번, 그 대신 반드시 10번까지 쓰게 만드세요.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한번 500만원 줄 때 약속을 해야 돼요. 10번까지 써라. 10번이 심하면 5번까지는 써라. 반드시 5번 이상은 써야 돼요. 그렇게 해서 500만원씩 10번 주면 5천만원이고, 1000만원씩 5번 주면 5천만원이에요. 그건 남는 장사예요. 자, 명심보호감을 10번 정도 쓸 정도 되면요, 부모한테 유산 안 바랍니다. 부모한테 유산 바라지도 않아요. 인생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생각의 사고방식이 바뀌어버려요. 인생 자체 삶의 패턴이 바뀌어버려요. 10번 정도 썼다 그러면 인생 자체의 어떤 설정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한테 유산 달라는 소리도 하지도 않아요. 명심보감을 10번 정도 쓰면요, 부모한테 유산 달라는 소리 하는 거는 좀 약간 명심보감을 잘못 쓴 거지. 그냥 글귀로만 쓴 거지. 아무튼 제 하는 말에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시고 좋다고 생각한다면 한번 실행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500만원이 절대 물론 비싸다 생각하면 100만원이 돼요. 100만원 조금 약해서 뭔가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500만원은 그래도 뭔가 좀 해보고 싶다. 야, 500만원 작은 돈 아니잖아. 근데 그 돈 어디다 썼는지 절대 간섭하지 마세요. 거기서 명심보감 한 번, 두 번 써가면서 느끼거든요. 돈을 어떻게 쓴다는 것까지 느끼거든요. 아, 돈을 이렇게 쓰는 거야, 저렇게 쓰는 거다. 소중함 알거든요. 두 번, 세 번, 첫 번째, 두 번째 500만원 그냥 휙휙 날릴 수 있어요.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막 할 수 있어요. 내버려 두세요. 물어보지도 마세요. 그렇죠, 진숙 씨. 5억 줄 거 5천만원 퉁치는 거지. 아, 맞는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좀 부모님들이 현명했으면 좋겠어요. 현명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세상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니까, 나름대로, 일단 이제 부모님부터, 자기 자신부터 어떤 뭐라 그럽니까, 정화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름대로 수행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행복하기 쉽지 않아요. 부모, 자기 자신부터 뭔가 좀, 스스로 명심보감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야만이 그렇게 행동을 하게 돼 있지. 자기 스스로 느끼지 못하면 하기 어려워요. 행동이 오기 어려운 거야.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한번 그렇게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자식 교육 따로 할 것도 없어요. 내가 잘해라, 뭐하라,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어요. 특히 20대 아래에 자녀가 있는 분들은 내가 자녀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게 좋고, 좋은 나쁘고. 잔소리 할 거 없어요. 거기에 잔소리가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진짜 정말 위대한 소들이 다 들어있어요. 정말 기분 나쁘지 않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부모 입장에서 자식 교육 따로 시킬 것도 없어요. 네, 네, 진아리님께서 한번 시도해보겠다는데, 네, 좋습니다. 한번. 한번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고, 읽으면 불편하면 그냥 이렇게 유튜브 쳐서 한번 들어보세요. 한 시간 정도면 들을 수 있어요. 요약된 내용으로. 다 이해하죠? 쉽게 써있다니까? 내용이 쉽다니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니까. 어려운 내용이야. 쉬워요. 세상 사람 얘기하는 거야. 자, 오늘은, 아, 옥교님, 나가려니까 이제 들어오시네.
나는 이제 오늘은 하여튼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지나리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좋은 방법 중 하나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너무 내가 너무 강하게 얘기했는데 아 100만 원 줘도 돼요. 아, 100만 원씩 5번 뭐 5번만 해라 이렇게 돼요. 그냥 명심보고 한번 적으면 아, 내가 100만 원 줄게. 에, 그냥 편하게 에,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도 100만 원 큰 돈이죠. 이 20살 아래 20살 미만 애들한테 100만 원 큰 돈이잖아요. 100만 원 줄게. 5번만 해. 에, 5번이 목표인데 한 번 할 때 100만 원인데 두 번 세 번으로 끝나면 너 회수할 거야. 아, 5번까지 무조건 해야 돼. 라고 약속을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할 겁니다. 5번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게 기간을 두고, 1년 안에 뭐 이게 아니라, 1년 안에도 괜찮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두 달에 한 번 정도 시켜도 되고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